안녕하십니까. 초보자를 위한 일본어 기초 강의. 이번 영상은 사변격 관련 동사 수루에 대한 종합편입니다.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수루가 우리가 이게 참 까다로운 게 미연형이 여러 가지입니다. 수루에 먼저 나이를 이으면 시나이가 됩니다. 그런데 레루라든지 이 수동이라든지 이 사역이라든지 사역의 수동이 붙일 때는 사가 들어갑니다. 이게 까다롭습니다. 사. 그 다음에 이 부정도 누언스가 있습니다. 요게 들어갈 때는 또 세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사변격 활용 동사 영상에서 수루의 미연형은 세 가지를 했습니다. 시, 세, 사 이렇게 세 가지가 들어갑니다. 시나이, 세누, 센, 세즈, 사레르, 사세르, 사세라레르 이렇게 됩니다. 네? 사자가 이럴 필요는 없습니다. 사세라레르입니다. 그 수류의 미연형은 시, 세, 사입니다. 이 세 가지가 까다롭습니다. 네? 시, 시나이, 세누, 센, 세즈. 그 다음에 사레르. 객권수루 같은 거는 그죠? 객권 사례를 결혼 하시다라는 뜻이다. 이것도 레루가 사역이 있고, 그죠? 수동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세루 결혼하게 하다, 결혼하게 하다, 결혼시키다는 뜻이죠. 결혼 사세라레루 이거는 뭐 어쩔 수 없이 결혼하게 된 겁니다. 네? 사세루란 말은 아주 우리가 많이 들어갑니다. 수루 동사에서 수루 동사에서 수동으로 많이 들어갑니다. 사례를. 그다음 여기 자루어 에나이가 들어올 때는 자루도 세가 들어갑니다. 세 자루어 에나이가 들어갑니다. 뭐뭐 하지 않을 수 없다 이 말이죠. 하지 않을 수 없다. 또 즈니와 일하레나이 할 때도 이것도 세 즈가 세가 들어가야 되니까 세즈니와 일하레나이. 자루, 즈 이런 거 전부 다 세가 들어가야 됩니다. 뭐뭐 하지 않고서는 일하는 않고서는 있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전이와 일하나 이것도 수구라 그랬죠. 세자루에 나이 세전이와 일하나이. 그러니까 변교 세자루에 나이 공부하지 않을 수 없다. 변교 세전이와 일하나이 공부하지 않고서는 있을 수 없다. 산세 세자루에 나이 찬성하지 않을 수 없다. 한따의 세자로 인해 반대하지 않을 수 없다. 뭐 이런 게. 여기 한따의 수루가 반대하답니다. 한따의 사례로는 반대되다라는 뜻이죠. 그렇죠? 반대되다라는 뜻입니다. 한따의 사례 맛이다. 반대되었습니다. 이게 세 가지가 미연형이 세 가지라는 걸 꼭 알아주셔야 되겠습니다. 나의 과거는 뭐 똑같습니다. 신학같다. 또 때를 이으면은 신학대, 신학대와 신학자, 신학대모, 신학대모 이 나케레바는 줄이면 나케레야. 이 네바를 붙이게 되면은 앞에 세가 들어와야 됩니다. 이렇게 이게 중요하죠. 세는 벤교 신학케레바 이렇게 되지만은 여기는 신학케레바 들어가지만은 벤교를 이으면 앞에 벤교를 이으면은 벤교 네? 벤교 수루입니다. 수루가 벤교 이렇게 되면 시가 들어와야 됩니다. 네? 수가 벤교 시나케레바 이렇게 됩니다. 벤교 시나케레야 이렇게 되는데 네바가 들어오면 벤교 세네바가 이렇게 들어와야 됩니다. 이렇게 어렵습니다. 네? 수루가 하나만 들어와도 세네바가 되지만은 또 명사가 붙었을 때도 이렇게 세네바가 돼야 된다. 객권수루, 객권세네바, 산세수루, 산세세네바. 그 다음 나이대가 들어오면 또 마찬가지 시가 살아납니다. 변교시나이대 그다사이, 객권시나이대 그다사이, 객권시나이대 혹시 결혼하지 않기를 바란다. 결혼하지 말아주십시오. 근데 전이가 들어오면 또 이거는 변교세전이 객권세세가 생겨. 네바,
즈니 이런 걸 조심해야 되겠죠. 네바 즈니. 그 다음에 자루오 에나이. 즈니와 일하레나이. 이런 걸 좀 더 세가 들어옵니다. 이 부분을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술의 연영령은 시입니다. 미연영은 세 가지만 연영령은 은편령도 없고 연영령은 하나입니다. 이렇게 넣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타이 요것도 치타이 시니크이 시야스이 시즈라이 시가타이 시소다 시스기류. 변교 시스기류 하면은 공부를 너무 많이 하다는 뜻이죠. 변교 시스기 공부를 너무 많이 함. 스기류의 명사형은 스기니까. 복합동사 시하지메르 변교 시나우스 다시 공부하다는 뜻이죠. 시나가라 뭐 하면서 즈스도 하면서 변교 시니 뭐뭐 하러 뜻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접속조사입니다. 부중의 추측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종조사를 부조사를 내면 호도 이렇게 넣을 수 있죠. 호도 변교 스루 호도 변교 스레바 스루 호도 하면 하면 할수록 이 뜻이 있습니다. 변교 스루 놈이 나는 뭐 공부만 할 뿐이다. 변교 스루 놈이 스루답게 이것도 됩니다. 그 다음에 변교 스루 시카 공부하는 것밖에 없다. 변교 스루 시카 나이 오카네가 나이까라 돈이 없으니까 오카네가 나이까라 변교 스루 시카 나이 공부하는 것밖에 없다. 변교 스루 시카 나이 변교 스루 호도 공부하는 만큼 지치력과 아가루 실력이 올라간다. 私は 何にも できない. ただ 勉強する 놈이 勉強する 놈이 です. 공부하는 뿐입니다. 공부하는 것만 勉強する だけで 공부하는 것만으로 뭐 힘도이 です. 힘듭니다. 이거는 뒤에 들어오는 말에 따라서 조금 조금씩 의미가 틀립니다. 그 다음에 여기 종조사 뭐 勉強するよ 勉強するね 勉強するよ 勉強するよね 勉強するは 勉強するかしら 여자분들은요 かしら 이런 종조사가 들어옵니다. 勉強するか 勉強するかい 남자들이 쓰는 말이고 남자들은 이렇게 쓰고 여자분들은 かしら로 많이 씁니다. 그 다음에 연체형 네? 연체형도 여러분들이 사변격 동사형 쟁이 그게 있으니까 또 한번 이렇게 종합적으로 이렇게 해놨으니까 이걸 다 해석할 수 있으면은 아 이거는 뭐 완벽하게 다 된 겁니다. 왜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해석할 수 있으면 다 됩니다. 연용형도 이 연용형도 자기 본인이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다 읽고 해석을 하면은 다 완성되는 겁니다. 완성된 겁니다. 가정형 수레바 네바가 들어갑니다. 그 다음 명령형은 시로 이렇게 하죠. 시레바. 그러면은 요것도 요거가 앞에 들어오는 게 아니고 이것도 뒤에 들어옵니다. 수리도 시요가 들어옵니다. 시요 수가 수레바 이렇게 적어놓겠습니다. 이것도 요가 들어오고 시오 하자 변교 시오 변교 시오도 뭐 공부하려고 생각한다. 시오도 뭐 공부하려고도 생각한다. 변교 시오가 공부할까 변교 시오가 또 공부할까라고 생각한다. 시오가 변교 시오가 또 뭐 공부할까라고도 이렇게 되겠죠. 생각한다. 시오. 이시오니 시오. 함께 하자. 뭐 이렇게 되고. 그 다음, 때를 내면 은편이 없습니다. 바로 연용령이 바로 따라 들어갑니다. 시대. 시대아루는 상태입니다. 뭐, 소지 시대아루 하면 청소가 해제해 있다라는 뜻입니다. 이거는 말만 되는 것만 하면 됩니다. 시대미를 시대심하고 해버리다. 야루 아게루 모라우 이따다코 시대 야루 시대 아게루 시대 모라우 시대 이따다코 주고받는 겁니다. 시대와 공부해서는 안 된다. 이게 나이
してはいけない、してはならない、してはダメだ、しても、コンブエド、してもいい、してもよろしい、しても構わない、しても大丈夫だ、しても結構だ、ああいう帽子面でいいですみたい、してからのままはごなさ、과거는다때다니까요이렇게종조사를넣고연체을넣어보면되겠습니다그럼추측과양대를나타내는것그것도넣어보면되겠습니다시다미다이다한것같다시다라시했다고하는것같다시다소다했다고한다시다요다한것같다미다이다와요다는바꿀수있습니다이렇게해석結婚する、応援する、うむなだ、感動する、感動はだ、感謝する。するへ読む、結婚したみたいだ、結婚したらしい、結婚したそうだ、結婚したようだ。何時に말하고싶은걸바꿔넣으면되겠습니다。뒤에걸을거죠。이뒤에걸을가지고、어떻게든말을바꿔、단어를앞에이어가지고、이뒤에걸을붙여가지고말을하면됩니다。그다음したりしたら結婚したら그냥したらど되고이렇게해서형용사형용동사명사단정조동사오단동사일단동사쿠르동사변격사변격동사이렇게해서종합적으로한번다봤습니다이렇게해서문법적인것은전체적으로끝났습니다이제남은거는한자공부와표현방식을섞어가면서영상을만들어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